예, 봄이 오고 있습니다. 팬더의 세계에 또 빠져봅시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팬더의 세계 신선한. 네, 신선한. 그렇습니다. 마치 새내기와도 같은. 예, 마치 프레시맨과도 같은. 예. 신선인.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단장을 하고 나타난 아메리칸 퍼포머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이게 저희가 최근에 워낙에 이제 그런 은총 씨와 함께하는 좀 스튜디오 특화 기타들을 많이 쳤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필드로 나온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예, 진짜 다시 약간 운동장으로. 예, 실내에서. 예. 뭐 이렇게 하다가. 그렇습니다. 거친 뭐 이렇게. 맞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이제 실내에서 계속해서 그 정신 교육 받다가 드디어. 예. 이제 교장으로 나온 느낌이 살짝. 예. 들어요. 이 팬더 USA 아메리칸 퍼포머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아메리칸 스페셜이죠. 아메리칸 스페셜을 이제 라인을 없애고 새롭게 만든 라인업인데 한 10만원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존에 있던 시리즈와 다시 한번 비교해서 뭐 복습을 하자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라인이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로 바뀌었고, 프로페셔널. 앞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디럭스가? 아메리칸 디럭스가 아메리칸 엘리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아메리칸 스페셜이 아메리칸 퍼포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퍼포머 그 이전에 있었던 아메리칸 스페셜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은 Built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네. 그리고 Within your reach. 네. 당신의 그러니까 당신이 살 수 있을 만한 정말 사람들을 접근성, 위한. 네. 네, 접근성과 가성비 이걸 얘기했던 기타인데, 그래서 실제로 그때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비해서 한 1-20만원 정도 싼 가격에. 네.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뭐 맥펜 로드온보다 싼 가격에 미펜을 가져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여전히 가격이 딱 뭐 맥펜의 로드온 정도. 네. 수준에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가격이 할인가 기준 159만원, 건속가 기준으로는 그 이제 미펜이 건속가로 2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네. 스탠다드가. 네. 그 프로페셔널이. 네. 그래서 애초에 조금 다른 개념의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도 조금 다르고요. 이번에 좀 추가된 기능들도 있고. 있고요? 해서 오히려 스탠다드랑 프로페셔널이랑 이렇게 둘 중에 선택지로 놓고 고르시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옵션은 로즈우드, 메이플우드 이렇게 나왔는데. 네, 두 개 다 오늘 사운드 들어볼 거고요. 159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메이드 인 USA 전장 100cm에 무게는 메이플우드가 3.47, 로즈우드가 3.34, 그리고 두께는 42+2mm. 12플랫티 뚤레는 메이플이 73mm, 로즈우드가 72mm로 오히려 로즈우드가 더 가늡니다. 네, 네, 메이플은 통넥입니다. 통넥이요? 네, 통넥의 뒤쪽에 스컹크 라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로즈우드를 오히려 얇게 켜서 올렸는지 로즈우드가 더 가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엘더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를 가지고 있고요. 넥은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입니다. 그리고 이건 글로스고 이건 약간 세트인. 아, 네, 요거는 글로스가 아니네요. 이건. 네. 무광입니다. 네. 멋있어요. 네, 그리고 많이 바꿨네요. 뭘 많이 바꿨어요? 네, 팬더의 클래식 기어 헤드 머신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게. 네. 뒤는 도대체 클래식 기어인데. 네. 앞에는 스탠다드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고정을 한 걸까? 나사 구멍이 없는데. 나사 구멍이 없습니다. 네. 새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본드로. 네. 붙였나? 막 앞에서 앞에 그냥 육각 볼트로 육각 너트로 그냥 붙이는 건가 봐요. 네,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네, 너트는 신세틱 번너시고요. 너트 너비는 42.799mm. 그리고 지판은 메이플 혹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은 9.5인치 241mm 반지름에 프렛은 648mm 22프렛 전버 프렛이고요. 그리고 픽업이 원래 텍사스 스페셜이었거든요. 아, 이게 그렇죠. 요세미티로 바뀌었습니다. 네, 요세미티 싱글 콜 픽업 싱싱싱 장착이 되어 있고. 요세미티 국립공원? 네,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죠. 요게 신기한 기능이. 요게 좋은 게 있어요. 원 마스터 볼륨 원 마스터 톤에 원래 그리즈 버킷이 있었거든요. 네. 이 그리즈 버킷이 뭐냐면은 옛날 그 그냥 일반적인 톤 노브 같은 경우에는 줄이면은 이제 하이도 주는데 베이스가 벙벙거리는 느낌 때문에. 네. 톤 노브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즈 버킷 같은 경우에는 하이가 줄면서 베이스가 벙벙거리는 느낌이 없이, 그래서 얼마든지 줄여서 써도 유의미한. 오, 톤이 나온다. 그러네요. 라는 느낌이 그리즈 버킷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이제 넥 에디션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브릿지 쪽에 이걸 뽑으시면은 이거 뭐 험싱 전환 이런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무조건 치든 넥 픽업을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의미가 여기서 칠 때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는 브릿지에서 치게 되면은요. 빼면
같이 들어온 거죠. 네, 지금 브릿지와 4개 네. 두 개가 들어온 자, 겁니다. 그 대신 여기다 놓으면 3개가 다 들어온 거겠죠. 네, 3개가 다 들어온 거죠. 이거 두 개만 들어왔는데 빼면 네. 1, 2, 3다 들어온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하프와 이거 넥 하나가 나오게 네. 되는 넥 에디션 기능이 있습니다.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되어 있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벤더 클린톤이고요. 중간과 넥 여기서부터 이제 쓸모가 없죠. 네. 마샬 클린턴. 야 이게 뭔가 계속 그 팝성향의 그 스튜디오 전용 기타들 듣다가 이걸로 돌아오니까 뭔가 약간 저기 잔치 끝나고 찬밥 먹는 느낌. 찬밥 먹는 느낌 들어. 마샬.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요. 네. 뽑으면 세 개 다. 네. 자, 펜더 케인을 한번 들어볼게요. 레드 록. 네, 마샬 게인이요. 마샬 날 게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메이플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메이플이 조금 더 두꺼워요, 넥이. 그래서 1mm 좀 더 감이 착용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손맛이 조금 네. 더. 메이플이 또 부드럽네요. 네. 부드럽긴 한데 이건 뭐 약간 맨밥에 물 말아 먹는 기분. 너무 부드럽대요. 마샬. 세 개를 다 키니까 맨밥이군요 그냥. 어른 맹글맹글해. 네, 그래도 아주 잘 지은 밥이긴 해요. 네. 자, 펜더 게인도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봤습니다. 네, 마샬 개인 톤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죠, 뭐. 네. 자. 네, 메이플 들은 김에 메이플로 네. 바로 시연 예. 블루스 딱 한 코러스만 하겠습니다. 메이플이 조금 더 부들부들한 느낌, 보들보들한 느낌. 메이플이 좀 부들부들하고 착용감도 좋고요. 네. 이건 좀 날카로운데 아 이거 괜찮아요. 6.62 뭐 이런 거 쓰는 것 같아요. 네, 저기는 이제 물 말아 먹는 느낌. 여기는 간장에 비벼서 단무지 얹어 먹는 느낌. 네. 이 정도. 참 소박해요, 둘 다. 네, 소박합니다. 굉장히 소박해요. 지금 잔치집 끝나고 집에 네. 와가지고 네. 아주 소박하게 먹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아메리칸 퍼포머를 같이 일단 스트라토캐스터 먼저 싱싱싱부터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퍼포머의 험싱싱인데 가격 동일하네요. 159만원. 그 다음 시간에는 텔레캐스터 159만원. 네, 그리고 마지막에 퍼포머 텔레캐스터 험버커 이렇게까지 총 4개의 시리즈 연속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세네기용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칼로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드릴게요. 자, 잔치가 끝났으면 좀 그렇게 덜 먹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거죠. 예, 네. 어떻게 해야 이게 네, 159만원이요. 159만원. 우리가 진짜 퍼포머한 기타를 한 열몇 대를 해갖고 실제 스튜디오 퍼포머를 열 대를 했더니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학격 선수가 이렇게 쏘는 공기총 같지 않고 그냥 꽝 잡는 총 같아. 밖에 나가서 그냥 대충 쏘면 다 들어가네. 네. 대충 쏘면 다 들어갔대. 이게 점수를 어떻게 되나? 아, 쉽지 않네요. 네, 세네기용 스트라토캐스터. 아, 근데 역시 좀 약간 또 작명에 약간 조금. 네, 88.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7점대로 내려가는 건 그건 뭐가 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아메리칸 스페셜을 그냥 잘 승계했다 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페로가 아니라는 거. 네, 일단 로즈 자랑할 만하죠. 네. 그리고 그 그리스 버킷과 새로 생긴 넥 픽업 에디션 네. 기능이 톤 메이킹을 하는데 약간의 그런 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하고 조금 다른 네. 세계관을 제공해 준다는 거. 간장이죠, 간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물 말아 먹고 간장. 간장 살짝 치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험싱싱 모델에서는 또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이거는 이제 간장인데 약간 맛간장 혹은 참기름을 살짝 뿌린 느낌이 아닐까. 아니면 뭐 조미 고추장일 네. 수도 있고요. 네, 살짝은 좀 더 양념 맛이 진해진 험싱싱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